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율법이 온갖 종류의 율법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은 어디에 다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사랑. 예. 네. 뭐 간음하지 말라. 예. 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계명과 율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계명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를 했는데 이 계명과 율법이란 단어는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에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된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만나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해가면서 목사님들께 여러 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누가 간음을 하면 그 간음한 남녀를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냐? 도대체 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좀 납득하기 쉬운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책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맞아요.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율법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모세는 이런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는 그런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렇게 질문이 없으니 참. 자,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말과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란 말인가? 그렇죠? 벌 주라는 얘기지. 뭐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참 고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모든 율법이 사랑이구나를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말을 읽을 때, 아, 이 말을 잘 모르겠어. 왜?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이 어떻게 사랑이냐? 자꾸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봤어요. 왜 해필이면 돌로 치라고 그럴까?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 뭐 목 매달아 죽이라, 뭐 칼로 찔러 죽이라, 뭐 불태워 죽이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성경은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 그것도 희한하다고. 아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 좀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아하, 이 돌이란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돌이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명이라. 아시겠죠? 예수님의 별명이 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엇이다? 산돌이시다. 산돌, 여러분, 산돌, 영어로 하면 아마 living stone 이렇게 될 거예요. 예, living stone. 자, 그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산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 뭐 산돌 있고 죽은 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 말은 뭐냐면 산돌이란 말은 생명을 가지신 또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죄인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셔서 구원하시는 그 돌이신 예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자,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너희도 이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너희도 이 산돌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아, 모퉁이 돌이래요. 자, 여기에서 모퉁이 돌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 집이란 건 건축물입니다. 돌집이에요. 돌로 건축되는 돌집이에요. 그렇게 돌집을 지을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놓는 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놓는 돌에 돌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방향과 위치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물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무슨 돌이라? 그 집에 건축된 집에 모퉁이 돌이라. 예. 네. 모퉁이 돌이 이제 그 진짜 그걸 뭐라 그래요? 초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그 큰 근사한 빌딩 가면 초석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초석을 놨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위 그 초석 모퉁이 돌이라는 돌이라고 베드로는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무슨 돌? 버린 그 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은 전혀 모퉁이 돌이 될 수 없고 그냥 뭐예요? 쓸모없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다. 자, 그래서 또한 그래서 그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쳐야 안 거쳐요.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돌이에요. 돌. 예.
건축자의 버린 돌, 산 돌, 모퉁이 돌, 예, 이런 식으로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늠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여러분, 참 이게, 그러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돌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3절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즉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율법들을 다 보면 그 율법 하나하나가 철저히 무슨적 율법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안 지키면,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기만 해봐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율법적이죠.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런 조건적인 율법이 어떻게 그 자체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깊이 이해해야만 이게 정말 구약, 신약 성경이 하나로 뭉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예수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만 강조를 해요. 은혜, 즉 무조건적 사랑 면에서만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4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그 백부장의 하인, 이런 거 고쳐주는데 전혀 뭐가 없어요. 전혀 조건 없이. 정말 놀랍게도 정말 완전히 100% 은혜로 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베드로 장모의 뭐예요? 그 폐혈증도 고치는데 뭐 회개하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정말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치유하시는 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니 이 중풍병자나 이런 문둥병 환자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로서 벌 주기 위하여 이런 병에 걸리게 했는데. 예수는 뭐 물어봐, 엄마. 뭐 전혀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셨어. 예. 그래서 그냥 고쳐준 걸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헷갈려서 죽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중풍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낫는 걸 보면 이 예수가 보통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이 주신 병을 하나님 정도 돼야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병은 멀쩡하게 낫는데 전혀 회개하라든가 이런 요구사항, 그저 제시하는 조건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판인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확 깨달았어. 이야, 모든 계명과 율법이 알고 보니까 뭐구나? 사랑이구나. 이 깨달음은 이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율법이 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뭐 벌 주겠다. 돌로 쳐 죽이겠다. 근데 그게 왜 사랑이냐 이거죠.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고소하고 싶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모세 율법 같은 건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즉,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고소하기 위하여, 구태여 이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안식일 교인으로서 오래 30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그렇게 써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식일 교회 교리상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래도 맞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 자,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못했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얘기는,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이제 너무 걸리겠고.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도전을 해옵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쓰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자꾸 따집니다. 쓰시다가 하도 따지니까 예수께서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썼을까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네? 없어.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간주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무엇을? 믿음이 의로 여겨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 어떻게 떠안아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으셨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놀라웠던 말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양을 잡으셔서 양 가죽옷을 어떻게 탁 해입힙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담과 이브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이게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 네? 무엇을 그냥 받아 입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의 옷.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의 옷, 그 가죽 옷을 받아 입었다는 것. 받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니까 아직도 죄투성인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 중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예요?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창세기 3장 22절을 아마 그 바탕으로 해서 이 로마서 4장 5절도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온 그 사도 바울과 그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때까지 그 모세율법대로 그 제사제도를 쭉 배우면서 그 제사를 매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죠. 왜? 그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어떻게 다 떠안으시고 죽으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는 만약 그런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 양은 이분의 상징이었을 뿐 이제 진짜 어린 양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자꾸 도덕적으로 오해를 하면 아주 성경은 복잡해집니다. 자, 너희들 중에 뭐 간음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도적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연 그 모세율법의 그 제사제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상징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제 참 자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만약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진짜로 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분인지 진짜 그 자기들이 그동안 항상 제사 지냈던 그 어린 양,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양이로 상징된 분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 가늠한 여성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 율법대로 땅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죠. 왜? 왜? 자, 자기들의 죄가 정말 완전히 용서받아서 어떻게 용서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뭐 사해진 사람이야. 그것은 누구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네? 예수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 있으면 돌로 쳐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 중에 그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돌로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같은 죄인들도 내가 무엇으로 사랑했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 여자라고 그렇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냐? 결국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를 즉 산 돌이신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돌이 무슨 뜻인 줄을 뭐예요? 알 것이다. 그 돌이 너희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죽은 돌이 뭐예요? 아니야. 그거는 산돌이야. 결국 너희들은 정말 그 산돌이신 나 예수에게 맞아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진짜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가 죄 없는 자고 그런 자만이 돌로 치라는 말이 실제로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근데 그 땅에 쓰시는 글을 이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여다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를 지은 여자는 무조건 뭐요? 돌 들고 쳐 죽이라. 이것밖에 몰라. 그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 그 율법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다가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요? 예? 네? 무슨 글을 썼을까요? 무슨 글을 쓰셨길래 아 그렇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고 따지고 묻고 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뭘 모르는 것 같아. 그 예수님이 뭐를 썼었길래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좀 그러네. 저거 쓰신 거를 읽어보니까 더 이상 따질 어떤 이유가 뭐예요? 없네. 무엇을 써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저도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를 썼습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나는 바세바와 간음한 누구? 다윗을 구원하였노라. 맞아요. 예. 네. 다윗이라는 그 왕이 아주 고약한 짓을 한 거예요. 어? 젊은 장교 부인을 뭐요? 뺏어버려서 그 장교는 어떻게 하고?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아주 나빠. 다윗은 충분히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그 사무엘하 이제 그 12장에 쭉 나오는 얘기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창녀 집에 가서 간음하고 이런 사람. 삼손. 나는 삼손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했다. 바리새인들 그거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다윗 왕도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런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고, 계속 살았다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 우리가 아직도 뭘 뭐예요? 완전히 모르고 있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어? 율법대로 죽여버려야 돼. 이거밖에 몰라. 아시겠죠? 예. 네.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가버렸었지. 이제 뭐 돌로 쳐 죽이니 안 죽이니 이제 이런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뭐요? 없어졌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만 남았다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 이 여자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날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올 때는 이제 오늘은 자기는 뭐예요? 죽은 거야. 왜? 이 여자도 모세 율법을 잘 알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뭐예요? 돼 있어.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정말 나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알 것이다. 그거예요. 그걸 모르면 너희는 그냥 뭐예요? 돌로 치라는 말은 그냥 땅에 있는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라는 그거밖에 모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쓰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나는 가늠한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여자는 그거를 읽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쁜 악한 짓을 한 다윗을 하나님 이 이분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뭐예요? 나도 이분은 나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가늠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가늠한 여자는 만난 거야. 아시겠죠? 그 자기를 죽이는, 가늠했기 때문에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그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여자는 오늘 만난 거예요. 예. 네. 와, 여러분. 자,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것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산돌이신, 죽은, 죄로 죽어 있는 자기를 살리실
산 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바로 이 가늠한 여자는 아 진짜 산 돌이신 예수님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나는 오늘 뭐예요? 만났구나. 바로 그날이 이 여자는 그 산 돌에 맞은 거야. 그렇죠? 산돌에 맞으면 죽은 자, 죽은 죄인이 산돌에 맞으면 그 산돌에 맞은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서 이 여자는 이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사실은 아 여러분 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여자였어. 예. 여러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버렸어요. 왜? 그 예수님이 나는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예, 은혜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율법이 있는데도 뭐예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에 나온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에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너희는 그들을 그를 돌로 뭐요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을 진짜로 뭐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던져라. 예수를 뭐요? 만나게 하라. 예, 그 예수를 만나게 하면 그 죄인은 어떻게? 그 산 돌이신 생명을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죄인은 뭐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결국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를 안 떠났어요. 왜? 예수 같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여자야. 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율법주의로부터 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준 분이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였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엔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자, 이래서 여러분 그 참 거기에 같이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날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정말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절호의 뭐예요? 기회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조건적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은 왜? 이 여자는 장녀였으니까. 예. 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장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장녀, 이 죄 많은 장녀는 그날 산돌이신 예수에게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났어?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새로운 딸로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하는 거죠. 거듭났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모세율법도 그런 장녀 같은 여자에게도 칼로 찔러 죽이지 말고 화형을 시키지 말고 목매달아서 교수형 시켜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죄인인 그 장녀는 죽게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 죄인도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율법
뭔 율법만 알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벌을 줘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에 그 형벌을 걱정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모세율법에는 무시무시한 율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율법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들에 대한 이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정말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철저한 율법주의적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율법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지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두렵게 볼 수밖에 없던 그 율법 속에 그런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정말 그 밭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부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그 놀라운 보화를 찾아내서 우리의 꺼져가는 유전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